안녕하세요, 방패회원TV. 오늘의 협찬은 5월에 우리에서 협찬해주신 퍼펙트 쉴드 스마트폰 방수 거치대입니다.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방수 테스트용 스펀지가 들어있고요. 퍼펙트 쉴드 스마트폰 방수 거치대가 있습니다. 한번 박스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벽에 부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뒷면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치할 수 있는 제품이 세 가지 들어있고요. 그리고 방수 거치대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제품을 열어봤고요. 네, 제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쉴드 스마트폰 방수 거치대는 완벽 방수 기능이 있고요. 스마트폰 방수 거치대에 넣으셔도 유튜브라든지 전화 기능 같은 터치 기능이 다 되고요. 대부분들 화장실 가실 때 핸드폰 챙겨가시곤 하시죠? 화장실에서 핸드폰이 필요한 순간들엔 샤워하거나 이럴 때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노래 듣거나 이런 걸 좋아하고요. 목욕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화장실 습기가 많아서 정말 방수가 될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방수폰 믿고 썼다가 엄청난 수리비가 발생해서 나중에 후회하셨다는 기사도 참 많은데요. 심지어 침수폰은 보상도 못 받는다는데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방수대는 화장실 전용 핸드폰 거치대는 없을까? 화장실에서도 안심하고 핸드폰을 쓸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해서 이 제품의 아이디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퍼펙트 쉴드 핸드폰 거치대는 진짜 방수가 되는 건가 걱정이 되시죠? 판매자가 직접 방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00% 리얼 10리터 방수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퍼펙트 쉴드 안에 내용물을 넣고 10리터 물 안에 넣고 방수 테스트 결과는 물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방수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퍼펙트 쉴드 방수 거치대가 완벽 방수가 되는 이유는 여기를 주목해달라고 하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퍼펙트 쉴드 방수 거치대만 가진 밀폐 전용 검은 엘라스틴 실링 밴드가 완벽한 방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에서도 사용되는 밀폐 용기에도 사용되는 엘라스틴 실링 밴드라고 합니다. 타사 거치대는 실링 밴드가 없어 방수가 잘안 되는데요. 엘라스틴 실링 밴드로 완벽 방수가 되는 퍼펙트 쉴드 스마트폰 방수 거치대입니다. 겉모습만 비슷하다고 방수도 잘 될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타사의 거치대와 퍼펙트 쉴드 거치대를 같이 테스트해 봤는데 타사 거치대는 내부에 물이 차기도 하고 방수가 잘안 됐습니다. 하지만 퍼펙트 쉴드 거치대는 방수도 잘 되고 내부에 물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넣고 테스트해 봤는데 지지 않은 종이를 확인했고요. 가격만 보고 구매할 경우 정말 핸드폰이 요즘에 갈수록 비싸지고 있는데 핸드폰에 물이 들어가는 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퍼펙트 쉴드는 원재료 비용이 상승해도 품질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퍼펙트 쉴드 방수 거치대가 타 제품보다 좋은 이유는 터치가 가능하고요.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사 거치대는 뜨거운 김에 뿌옇게 화면이 되곤 하는데요. 뜨거운 김에도 선명하게 화면이 유지되고요. 각도 조절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그재그 형태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잘 보이는 각도로 조절이 가능하고 어디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닥에 놔둘 수 없는 거치대는 정말 불편하겠죠? 이 퍼펙트 쉴드 거치대는 벽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피면 바닥에도 놔둘 수 있는 거치대가 됩니다. 퍼펙트 쉴드 방수 거치대를 언제 쓰면 좋을까요? 샤워하면서 노래 들어도 걱정이 없고요. 화장실에 사용하실 때도 집중하실 때 양쪽 손이 편리해지고요. 화장실 청소할 때, 물 들어갈 때 걱정될 때, 그리고 씻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올 때, 목욕하기 싫어하는 아이 씻길 때, 설거지하다 물이 튈까 걱정될 때, 유튜브 보면서 타일 따라할 때, 영상 보고 메이크업 연습할 때, 퍼펙트 쉴드 방수 거치대 사용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물기 없이 깨끗하게 부착면을 닦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정 스티커를 제거 후 부착하시고, 부착된 스티커에 이 본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체에 스마트폰을 넣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갤럭시 아이폰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6.8인치 미만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걸로 제품 정보를 살펴봤고요. 제가 한번 화장실에 한번 물을 담아놓고 핸드폰을 넣고 정말 젖지 않는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핸드폰에 물을 한번 뿌려봤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자리로 한번 돌아가서 개봉해 보고 어떻게 핸드폰이 멀쩡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다시 돌아왔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젖은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상이 없을지, 핸드폰에 물기가 하나도 없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핸드폰에 물기가 하나도 없네요.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5월에 우리에서 협찬해주신 퍼펙트 쉴드 스마트폰 방수 거치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